바를까 하면 안 되지. 안녕 여러분, 키오예요.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. 두근두근 빨리 하고 싶어. 사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크림 어플 요거 그때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잖아요. 그러면서 조던 신발 아마 그때 언박싱을 하는 거였었거든요. 근데 그때 너무 이 크림 어플이 되게 괜찮더라고요, 생각보다.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기서 옷을 하나 샀습니다. 너무 기대돼요, 진짜. 그래서 일단은 빨리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너무 까고 싶었는데 그동안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속 제 캐비넷에 박혀있었어요. 제가 요번에 뭘 샀냐면 그 IF 스튜디오라고 그 빈지노 씨가 하는 의류 브랜드가 있거든요. 거기서 제가 옷을 샀어요. 그거 너무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IF 스튜디오가 래플 있죠.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옷을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나는 돈도 가지고 있는데 왜 사질 못하니? 약간 이런 느낌. 그래가지고 사실 차라리 안 사고 만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크림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. 특히나 이게 약간 반 후드 같은 건데 너무 이쁘더라고요. 이제 크림 보면은 이렇게 크림 봉투랑 이렇게 마크가 있어요.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원래 얘 판매할 때 들어있는 봉투가 있나 봐요. 이런 거를 이제 또 모르죠. 나중에 얘가 가격이 오른다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. 그럴 때 또 판매하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절대 버리면 안 되고 어디서 모아놔야겠네. 그리고 저번처럼 이 검수 카드. 이 왜 이렇게 안 나와? 검수 카드가 있어요. 짠. 짜잔. 뭐 이미 저번에 다 보여드렸으니까 굳이 더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. 짜자잔. 미쳤다. 짠. 여기도 이제 이 택이 들어가 있죠. 우와 되게 왜 근데 이거 진짜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다. 이게 되게 고무 느낌이거든요.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옷을 한번 까볼게요. 저는 라지 사이즈로 샀어요. 이렇게 해서 반 후드 집업이거든요. 이렇게 열 수 있게 기모로 되어 있어요. 하고 뒤에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브랜드 이름이 이렇게 써 있어요.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에 요 이렇게 절개 라인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주머니가 있고요. 요거 한번 입어볼까요? 지금 여기서 그냥. 우와 귀엽다. 짜잔. 와 진짜 귀여운데 이거? 제가 지금 치마가 허벅지 반 정도 오는데 여기 다 덥네요 보니까. 팔도 굉장히 길고 엑스라지 샀으면 큰일 뻔했다. 되게 클 뻔했네. 근데 사실은 이거를 리뷰하기가 굉장히 민망한 게 이미 좀 많이 시즌이 지나서 이건 작년 시즌 거라서 하여튼 산 김에 그냥 리뷰를 해보는 건데 이게 이제 작년에 11월 정도에 발매가 된 옷이에요. 그때는 이 반후드가 가격이 68,000원이었는데 항상 IF 스튜디오는 그 응모를 통해서 웬만해서 좀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뭔가 그 한정판 같은 느낌이 강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는 95,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가격이 많이 올랐죠. 동생이 그렇게 샀더니 미쳤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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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그랬는데 하여튼 근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핏이 정말 예쁘게 나왔다는 점? 그게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제가 저번에 크림에서 조던 운동화 그때 그거를 찍었었는데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게 어떤 거냐면 얼마나 걸렸냐 이런 거였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운동화는 아마 10일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요것도 그 정도 걸렸어요. 이게 근데 사실은 어떤 사이트에서 바로 구매를 해서 오는 재고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재고가 어디에 있는지를 일단 또 찾아야 되는 방식이어가지고 기간은 좀 웬만큼 좀 걸리는 편이에요. 하여튼 이렇게 이거 샀으니까 이거 한번 입고서 코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